엄마. 응? 우리 왜 이사 가? 우리 가족 더 행복해지려고? 우리 쓸모 슬기만큼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가 행복한 동네로 알려진 이곳 K타운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슬기야, 쓸모야, 저희 친구들 있다. 같이 가서 놀까? 슬기야, 오빠가 친구 어떻게 사귀는지 알려줄게. 알았어, 오빠. 얘들아, 안녕? 오늘 이사 왔어. 너네 몇 살이니? Oh, hi! Are you guys new here? Wow, you've got a ponytail! Ponytail! My favorite color is blue, you too? Why don't you try the slide? 오빠, 쟤네 뭐래? 아빠, 쟤네 뭐래? 가자. Thank you. Bye. 여보. 응? 아무래도 이 동네 애들 안 그런 척하면서 다 영유 다니는 것 같아. 뭐? 영어 유치원? 저희 놀이터에서 슬기 또래 애들 봤거든? 근데 영어가 잘해. 아니, 자기가 꼼꼼히 알아봤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아 진짜. 여기 애들도 다 하죠? 영유. 걔들은 키즈랜드로 놀면서 영어 배우잖아요. 맞아요, 키즈랜드. 영유의 시기엔 뭐든지 놀면서 배워야 해요. 영어도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중요하죠. 놀면서 배우는 영어 놀이터 올레TV 키즈랜드. 아이를 생각한다면 KT.